그 신옵시스는 다 끝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야. 세권 분량으로 끝나 있는데. 세권 분량. 예. 좀 더 기다려서 쓰려고요. 왜냐면 아, 예. 아마 제가 정치를 그만두고 바로 썼으면 썼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발에 쓰느라고 그랬고, 예, 예. 그걸 딱 지나고 나니까 못 쓰겠는 거예요. 예. 예. 보려니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 많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는 옳고 그 사람은 틀렸다고 봤거든요. 예. 세월 지나고 보니까 인생에서 저만 옳은 법은 없어요. 아. 그리고 저만 바르고, 예. 저만 잘난 법은 없어요. 예. 그들도 옳은 게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쓰기 쉽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 장충찬이 세월 지나서, 지나서 이제 많이 늙었죠. 국회의원 예. 되면서부터 쓰는 이야기예요. 하.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많이 예. 저처럼 예. 그런 계기가 돼서 예. 저처럼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해요. 예. 예. 그 한 몇 년 전에 나온 바람으로 그린 아 바람인가? 바람으로 그린 그림인가? 그 작년 재작년에 재작년 예 그게 이제 그건 연애 소설 사랑 이야기 예 사랑 이야기더라고요. 아니 앞부분은 예. 제 어린 시절의 예, 그런 경험을 거. 바탕으로 한 거고요. 그렇죠. 제가 리노예요. 상당히 예, 이름으로 예,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그걸 바탕으로 했고. 초반을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예, 예, 상상력 픽션 예, 만든 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소설을 쓰게 됐느냐면요. 발해를 쓰고 나서 너무 예, 다른 데 어디 밝혔을 거예요. 예. 발해 쓸 때 나는 지옥이었어요. 하, 그렇죠. 아주 극한의 사고에 빠진 데다가 극단적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이거 쓰면 뭐라나, 살아서 뭐라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다 보세요. 그때 머리칼이 많이 빠졌죠. 여기 아랫입술, 이게 여기 이렇게 쓰니까 파고 들어가 있죠. 네, 네. 이거 여기 오른손 이렇게 마비해서 목까지 왔죠. 그 다음에 불면증 심하게 온 게 아직도 치유가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소설만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7년간 소설을 못 썼어요. 7년간. 7년간. 그렇죠. 못 쓰고 그렇죠. 있는데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나는 이제 소설을 못 써도 발해를 썼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예. 예. 발했을 때요. 주변에서 얼마나 말린 줄 아세요? 당신 그러다 죽는다. 내가 뭐냐면 난 쓰고 죽겠다. 심지어는 예. 최명희 선생 봐라. 혼뿔 쓰고 아, 죽었잖냐. 예, 예, 예. 그러니까 당신 지금 더 심각하다. 주변에서 그랬는데 나는 쓰고 죽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트라우마예요. 소설만 생각하면요. 뭐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은 소설을 못 쓰지 않느냐. 그동안 수필을 썼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가 아니다. 소설로 돌아가려면 소설가인데. 예. 그럼 어떡하느냐. 사랑 이야기를 쓰면은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쓴 것이 이제 단 한 번의 사랑이었고, 아, 예. 그 다음에 쓴 게 이제 바람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설을 쓸 것 같아서 예. 지금 뭐 이제, 다른 예. 이야기, 이제 사랑 예.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소설을 하나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진도가 영 안 나가요. 너무 바쁘고 문학관하고 뭐 이래서 아마 말하자면 저 남북 우리 남북의 어떤 민족의 정신사정 문제. 정신사정 문제. 제 소설 중에 김일성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 소설도 있습니까? 김일성 소설 단편 소설인데 한자가 그 북한의 김일성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갖고 예. 그 이름 때문에 왜 그 놀림 받고 고통스러운 예, 예. 거 있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요즘은 이름 변경을 잘 해주잖아요. 옛날은 못했죠. 옛날은 잘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변경하려고도 않고 예. 이름 때문에 받는 피해를 아. 그 쓴 소설이 있어요. 김일성.